아니 안될것 같아. 해봐. 찾았어요 여러분. 야. 넌 내 거야.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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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에게 춤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르침 없이도 잘 커버하시는 모아분들도 많으신데 야, 저희가 또 가르쳐 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야, 저희가 원곡 얘기하고 있잖아 형이.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 하던 거 해요 익숙해요. 오! 울리는 거 봐. 와. 아! 발성 좋은 것 같아. 네. 좋아요. 그래서 네 태연이 말대로 제가 오늘 춤을 가르칠 예정이고 세 곡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무려 세 곡. 네, 세 곡 가르칠 진도 거. 빨리 나갈 거예요.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나갈 거예요. 제가 봤는데 은근히 약간 축제나 어디 이런 데서도 저희 곡을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안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네. 확실한 디테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있으면 훨씬 편하죠. 네. 하지만 그 전에 목을 한번 풀어. 몸 풀어야죠. 네. 저는 사실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하면서 풀긴 하는데 확실히 춤추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저희는 약간 하면서 약간 몸에 열을 올리는 스타일이고 야 근데 어디가 벽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어디가 벽인지 모르겠어요. 아 해봐! 왜 하기로 너야 왜 이렇게 조심해. 괜히 했다가 졸업받을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 몸 풀어야지. 저희 안무에서 하부 혼자 알지. 우아 체조 알죠? 하나 우리 안무는 다리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다리는 각자 자기 할 말밖에 안 해. 무릎이랑 발목 많이 풀어주면 좋아. 오, 여기서부터 잘하는데? 발목은 돌리지 말고 늘려주세요. 발목 돌리는 게 더 안 좋지. 맞아요. 늘려야죠. 오, 많이 좋은데. 대박이지. 어,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뭐였지? 아, 좋아. 잠깐만, 엎드리세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난 몰라. 그 뭐였지? 아, 그 위로 올라가. 네, 위로 올라가. 네, 괜찮겠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 발목을 잡으면 돼. 괜찮아요? 오케이. 와! 월! 와! 아니야, 연준이 무슨 데 네가 못 했어? 아, 이거 위에도 어려워. 위에도 해? 야, 우리 이거 해볼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위에는 다리가 좀 올라가고.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많이 쏠려, 분량이. 몰라, 신발 벗겨질 거야. 이거 어떻게 했어, 또 나? 이렇게 아니야? 아니, 너 무릎으로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연준이 아프겠다. 한 명만, 한 명만. 연준이 형, 수만 붙여. 야!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 야, 뭉침을 끌었네. 일단 이런 식으로 열을 올려줍니다. 네. 아, 저 여기 있어요. 일로 와. 나요? 내가 이쪽 한번. 아야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하자. 뭉큰 친구가 필요해. 아 좋아 이래야 돼. 이야! 아 원래 털어줘야 돼. 맞아 이렇게 털어줘야 돼. 이야! 이야! 어? 이야! 이 됐어? 응. 오케이 천해. 오케이. 너 찢어진 거 같아. 변경되실까요? 어. 찢어진 거 같아. 네,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처음 알려드릴 곡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5시 53분 하늘에서 발견하는 자, 53쌤 누구예요? 자, 학생들! 누구죠? 53쌤 누구예요? 학생들? 누구예요? 네, 저랑 연준이 형. 아, 나구나. 네, 자 그러면은 학생 3명은 자기 성씨에다가 무아 저기 있는 네. 거 붙이세요. 자, 나는 최무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나도 최무아인데? 어, 너 최무아? 나도 채무아! 어? 나도! 야 나도! 와! 짜잔 학생들!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초씨가 어떻게 세 명이냐? 어? 나 아니야. 자자자 우리 다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세요.
뒤로 가야지. 이게 앞에 가야지. 좋아요. 어디 가야지 좋을까? 어. 거기 가자. 오디 메. 이렇게 무난하겠죠? 사비로 가야 돼. 아니 지체 많은 곳을 가르치는 게 나을 거야. 아니야, 싸비를 가르쳐 드려. 이런 곳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아? 거기까지 가르쳐 드려.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 그럼 빠르게 진행할게요. 싸비하고 훅 가르쳐 드려. 그러죠. 그러면은 너가 싸비하고 훅 내가 가르쳐 드려. 더 조금 올려야겠다. 나랑 사면 안 돼. 맞죠? 어디 가르쳐 드릴래? 너 싸비가 치는 자리 훅 가르쳐 드려. 어? 균이가 싸비해. 어 이 정도 괜찮은데? 너무 그거 아니야? 딱 억울해 보이는 게 귀엽지 않아요? 야야야 태환이나 휴닝이 뒤에 서봐. 부었는데? 얼마나 올릴지 보게. 나 오늘 부었는데? 나도 오늘 부었어요. 맞아 형 약간... 오늘 좀 부었어. 여기 조명이 약간 맞아 약간 이렇게 빛이 여기 안 네. 저기 여기 스튜디오 같은 곳이라 하지만 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오 나 오늘 진짜 부었는데? 대박. 아니요 형 이렇게 볼 때 괜찮은데 빛이 이렇게 쏘니까 아이스라며요. 아 맞아. 오케이 서봐요.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쌈이 알려주세요. 심해. 네, 여기서부터 그냥 알려주세요. 주메이션. 리듬 타면서 이렇게 펼치는. 네, 저희가 또 포인트가 있는 게 이 리피트 점프라고 있어요. 맞아요. 다리를 한번 모았다가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게 저희가 항상 그래도 빅히트 점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제 옆으로 틀어서 뛰면서 슬라이드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아 뭐야? 잘 안 돼? 저 하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의 역량이 부족한 거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찌르세요. 네. 하고 여기. 아 여기 느낌 알죠? 근데 느낌을 설명해야 되는데 손이 이 몸이 먼저 가고 머리가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오오오 이런 느낌이에요. 오 내 머리가 오. 오 좋은데? 좋은데? 오오오 어떻게 하지? 하고 아 이건 제가 센터라 혹시 나머지 뭐? 현준이 형이 알려줘요. 어디요? 네. 아니 여기 센터가 붙이면 안 돼. 하고 붙이면 안 돼. 팔을 이렇게 내면서 팔을 정리하면서 원, 투, 쓰리를 밟아줘요. 네. 근데 그때 그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시선에 오렌지 도착했을 때 저하고 이제 태현이나 휴닝이랑 같이 박수를 쳐야 돼. 저희는 다 같이 박수를 봅니다. 네. 그래서 박수 쳐지는 쪽을 바라보시면서 쉬고 쉬고 및 마법이 이렇게 여기가 사실 제일 포인트죠. 네. 이걸 확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 맨 하늘에 오렌지 빛 마법이 하고 다시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걸 우 이렇게 많이 시켜야 돼. 이거 역시 꺾어주셔야 돼요. 확실히 확실히 꺾여야지. 이게 굉장히 커야지. 네, 사람들이 많아. 커야 돼요. 맞아요. 크고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더라? 하늘에 오렌지 빛 마법이 끝이 나 그렇죠. 나 전매 나무새 어떻게 하죠? 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똑같아. 똑같아요? 어 처음에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잖아. 하늘에 오렌지 빛 마법이 끝이 나.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안 익혀야 돼요. 나 이 선배 잡고 이렇게 해서 네. 학생 아주 너무 좋아요. 아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받쳐야 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어서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요. 약간 0.7배속으로. 거짓말, 진네이션. 오, 내 머리가. 왠지 빛바보기. 오. 좋네. 하고 이제 이거는 자리 보시면 뭐 이동하다가 점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리 체인 스킵하고. 네. 이거 스킵하고 여기서 다. 네. 해서 스킵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또 다른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메이션한테 팔 터는 걸 수도 있게. 아, 이게 아니라 진짜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오렌지 빛 마법이 끝이 날전네 네이션 이렇게 털어줘요. 네. 네이션 하고 이렇게. 아니요, 그냥 올라갔다가 돼. 자,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각자 보는 방향이 달라요. 이쪽을 보는 친구도 있고 이쪽을 보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와서 올라왔다가 나가주세요. 맞습니다. 올라 내려가야 되는데 나가주세요.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마법이 끝이 나기 전에 끝내 이어서 줘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로 말이 반대로 그러게요. 아, 뭐야 근데. 왼발 아니야? 왼발이. 너 어디 쪽이야 왔을 때? 저 이쪽. 저 이쪽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 이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 방향이 다른가? 전 이거예요. 저 이거긴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내가 끝나고 나 직캠 찾아본다.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요. 아니 얘들아, 나는 혹시 이때 그래도 이때 시선까지 가는 거였어. 오늘 모아분들한테 가르쳐드리러 왔는데 우리 다 쓰고 있어. 아, 그래. 영상이 있지. 자, 자기 반성 시간. 어? 어, 내가 안 나와. 맞네. 내가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보면 되겠네. 방금 왼쪽. 아, 야, 잠시만. 조금 무서운데. 야, 오른다리야. 어, 잠깐. 빼는 거. 오른다리 빼서 오른발에 스스로 도는 거야. 봐봐. 어? 왼다리 이렇게 하는 거야. 왼다리인데? 왼다리잖아. 그러니까, 왼다리. 그러니까 애초에 아, 야, 왔다 갔다 이렇게가 안 돼. 아, 이거네. 가지고 여기 imagi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는 거야. 너 처음에 계속 이러고 이러고. 아, 이거는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게 이거의 바꾸죠. 이거 살까? 자네네 해서 이렇게 하고. 야, 너는 솔직히 이번에 할 때. 아니야. 그대로 이거는 나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해서 그래. 야, 진짜 그래. 그래서 해서 그런 거야. 오늘 여기서 제일 먼저 하면 이제 수빈밖에 없는 거야. 네. 왜요? 우리 다 말을 일단 바로 말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수빈이가 승자야. 아니야, 나 이렇게 했어.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왼쪽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올라타야 돼. 얘가 이게 웨이브예요. 약간 웨이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타서 발이 이거 포인트 이렇게 빨리 가. 뭐냐면은 몸이 여기서 타고 올라와서 몸이 뒤늦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뛰어주세요. 네. 그래도 디테일이 있어요. 다리는 그냥 이렇게 치는 거고 고개는 느리게 치는 거예요. 팔이 말리면서 두둥 타기예요. 네. 네. 하고 이제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여기 시선이 중요해. 이거는 살짝 뭔가 나른하다 이런 나른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때 시선이랑 똑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쌍이 알려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쌍이 알려줘도 충분하겠다. 쌍이 더 먹었다. 그럼 쌍이 알려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디테일이 많아요. 그래서 Can you feel the rush? Can you feel the rush? 저쪽 계속 이동하면 됩니다. 나 최근 무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Can you feel the rush 하고 내가 틀렸나 Can you feel the rush 하고 나머지는 프리야 이동을. 그래서 프리 한번 여기서 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사비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거의 막 뜨거워 지금. 이게 이어서 중 이렇게 다리가 뜨거워 진짜. 그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해진 하늘에 머리 따라가고 박수 치고 많이 숙이고 닫고 이거하고 이렇게 사고 나른하게 시간만 아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잡아야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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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운데 아래 위를 붙여주면 가운데는 찌르고 여기는 터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약간 건반 치듯이 이거 중지를 이거 터치야. 아, 포인트가 딱딱 네. 약간 이런 포인트예요. 네. 한번 제가 볼까요? 이런 중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치듯이 캔유 탁탁 이렇게 잡으시면 다시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비 한번 더 정리해보죠.
그러면 자, 우리 수영이 여러분들 한번 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 방향 상수예요. 다리 뻗는 거. 상상. 모아분들이 앞을 봤을 때 왼 다리가 나갔으면 됩니다. 해서 그냥 이걸로 칠게요. 노래 나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선생님을 해봐야 하나. 네, 잘 나오겠습니다. 얼굴 각도랑 이런 디테일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거예요? 다음 곡은 9와 4분의 3 쓰는 날 너를 기다려. 아, 네. 네. 그 곡은 수빈 형이랑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배우겠습니다. 와, 휘인이 휘인 모아야 돼? 예, 휘인 모아. 귀엽다, 야. 하나뿐인, 하나뿐인. 네, 여기 알려드릴까요? 그 다음 후기. 어, 후기 제일 쉽죠? 쉬워. 네, 쉽죠, 쉽죠. 하나씩 모아. 공만? 그래? 어. 네, 공만. 아니, 괜찮아. 근데 반복이라서. 오케이. 그럼 제가 소울차 알려드릴게요. 네, 네. 훅 A. 네 개, 네 다섯. 해줘, 하고. 말해줘, 예스인데 약간 순위. 이거 네. 네. 맞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딱 이렇게 해주시고 딱 이런 각도 여기 찍으면서 웨이브 한번 싹 주고 아니는 노 아니란 거예요. 노 엑스 엑스인데 감이 그렇죠. 약간 안무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아닌데 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말해줘 yes 아니면 no 하고 돌렸죠. 네. 맞아요. 어, 또 맞아요. 돌리고 네. 이렇게. 아니 no. 그냥 지금 돌리는 게 아니라 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음 네. 그리고 튕기.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필파트. 저희가 저희가 이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저희 선생님이 안 하고 하니까. 그럼 왜? 지금 몸이 외워서 추니까. 몸이 디테일 외우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닌 것 같네요. 사실 무대를 하기 전에도 자꾸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쵸? 맞습니다. 아, 더 더운데요? 아마 이거 웨이브를 크게 타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약간 절제 절제는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상체 그쵸, 약간 상체 짜줘야 돼요.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약간 짜듯이 네, 맞아요, 맞아요. 짜듯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 네 개, 뜨다, 그래서 말해줘 yes, 아니면 no, don't sing. 여, 이때는 스테이 기다려달라. 아, 기다려주세요. 야, 그런 거 있어? 어, 그럼요. 나 지금 알아본 거야. 쌤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 의미를 안 짠 것 같은데. 어? 기다려. 기다려, 이건 것 같은데. 대기하라. 기다려, 기다려. 스톱, 스톱. Don't wanna stay, 하면서 또 쳐주시고 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골만 딱 짜주는 거예요. 근데 손이 손이들 있죠. 네, 손 앞에 가서 보여주세요. 앞에 가서. 저 수강생인데요. 아 네. 살짝 원해 원해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일로 와 아, 이렇게 할 때처럼. 근데 약간 그 원하는 강도가 좀 센 거예요. 손 너무 원하고 싶어. 그래서 한 손으로 하던 걸 두 손으로 해서 딱. 오케이. 그게 약간 밑에 약간 이쪽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개. 아, 웃지 마시고. 네, 웃지. 네 개. 네다. 빼죠. 말해줘, yes. 아니면 no. Don't wanna stay.
이제 이제 이거 여기부터 네. 조금 여기서 이제 손이 이거예요 손이 내가 알려줘. 맞아요. 근데 선생님 두 명 아니에요? 저는 두 명이 다 맞았어. 빅파트야. 자, 이 손이 약간 이건데 여기 펴줬죠. 네. 반대 손은 끼고 반대 손은 밀어주고 엇갈리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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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게 길이 스티라고 이걸 알려주면 돼.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 발을 끼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나가는 발을 찝으면서 악센트를 걸어주는 거죠. 완벽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담스럽네. 무게를 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돌려요. 이렇게 이를 이걸 이렇게 돌려주는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위를 달려 뒤로 두 번을 치시면 됩니다. 이거 다리로 알려줘. 맞아, 다리가. 네,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말해줘, yes 아니면 no. 네, 이건 진짜 이제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위 아래로 아니라 말해줘. 격하게 아니라고. 아, 아니야. 너도 아닌데, 넌 진짜 아니야. 약간 이런 뜻이야. 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위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뭐지? 하늘을 달려 말해줘, yes 아니면 no. 이제 돌려요. 여기 다 딴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쳐야 돼. 꽃 모양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저희 돌리는 거 크게 돌리라고 되게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 크게 돌리라고. 팔도 이렇게 쓰시면 도움 돼. 일단 클수록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yes 아니면 no do wanna stay 자 이제 go 이렇게 여기도 이제 네. 두 번 팀. 공기 알려준 거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뒤로 바운스만 골반을 두 번씩 튕기는 것만 추가했습니다. 약간의 팁이 있다면 골반만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몸을 좀 앞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더 쉬워요. 몸 앞으로 치면 더 쉬워요. 맞습니다. 하고 뒤에는 똑같지 않나? 맞아요. 뒤에는 똑같은데 살짝 하고 늘려주시면 안 나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빈이 형 보여주세요. 네. 어, 네. 아, 처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죠. 네, 처음부터 할게요. 세게 대답 해줘. 말해줘 yes 아니면 no. Don't say 잘 되고 너와 함께라면 하나둘 달려 말해줘 yes 아니면 no. Don't say 잘 되고 지금 날 데려가줘 우리가.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짜잔. 이거를 저희가 노래로서 노래로 맞추는 거. 이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천천히 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노래에 맞추면 또 다르거든요. 노래 좀 빨라요. 맞아, 이거 와 이거 흑천 맞을 때 되게 고소하지 않냐? 네. 이거 바운스 치는 거 너무 힘들었어. 3절 가면 이 바운스가 좀 빨라진다. 바운스 너무 힘들었어. 4분에서 승강장에서 발견한 아닌데 아 발견한이 아니지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 기다 너를 기다려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어. 너를 기다려 그렇습니다. 두 수업 다 너무 흑한 네. 수업이었어요. 예. 네. 벌써 아무래도 두 개나 배웠잖아. 대박.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디 가서 두 곡 뭐 장기 자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콘서트 뭐 수련회가 있다 하면 이제 콘서트가 왜 있어? 야 우리 오만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오케이. 뭐 정말 전문적인 댄스 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콘서트 때는 객석에서 나 뭐하고 다 이러고 있으면 진짜 너무 감동이겠다. 다음 화 싫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마지막 곡이죠. 네 하나 더 남았어요. 네. 하나는 저랑 네. 저입니다. 네, 가르칩니다. 네. 아니 이때는 이걸 빼고 있어야 돼.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친구 괜찮아요. 이거 좀 갖다 놓는 거. 네, 그렇습니다. 펼쳐 주시죠. 네, 자 무슨 곡이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약간 난이도 3. 아, 이거 그냥,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거 최상. 네, 왜냐면 약간 하우스 스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것과 라는 네. 곡인데요.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안타깝게 괴물을 처참히 밟았죠. 네. 보여주시죠. 네. 뭐 그럼 그냥 사비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포인트니까. 예, 사비만도 되게 깁니다. 포인트 겸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네, 여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나머지는 이러고 있어요. 연준이 형 가운데서 뭔가 제스처가 있는데 1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just jump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alright 때 연준이 형을 봐주고 그 다음 alright 쉬고 그 다음 alright부터 이제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이름 just jump 이름이 alright 하면서 손을 가로지르면서 뭘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몸을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몸이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그리고 손에 와서 준비를 해주시고 발을 세 번 차면서 앞으로 나야 돼요. 발을 세 번 차면서 앞으로 탁탁 쳐주시면 돼요. 이게 천천히 하면은 Just jump It'll be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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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 까지 왔어요 저희. 자 그 다음부터 집중해야 돼요. 두두두 왔다 그럼 바로 앞발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빠주시고 한번 꺼낸 걸 이렇게 그 다음 발 해서 빠주시고 야, 어렵다. 딱딱딱딱. 자, 소서 이것만 해보세요. 딱딱딱딱. 와, 딱 V 보다가. 해보라고. 폰 드시고. 자네, 이제 기억해, 기억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세 번 찬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딱딱딱딱. 이르비 천천히 여기까지 하면. Just jump, just jump. It'll be alright, alright, alright.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크는 웨이브를 한번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웨이브 말고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올라오고 한번 벌써 힘드네. 그리고 오른발은 살짝 갔다가 왼발 때 겁나 많은 거예요. 빵 위에 땅은 땅.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예요. 땅 땅 점프 해주고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모아분들 형이 계속 앞으로 나가요. 오. 다 같이 해보세요. 다 같이 나와보세요. 이걸 약간 오른쪽 어깨를 약간 말 너 이게 어느 발이었냐? 아 잠깐 왼발을 드는 거 아니야?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치면 돼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왼발 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계속 약간 앞으로 쳐주시면서 5, 6, 7, 8 하면은 다 같이 계속 앞으로 나가볼게요. 5, 6, 7, 8 Alright. 이렇게 나가면 돼요. 박자 맞춰.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왼발 때. 해보시고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어려워요. 그 다음 이거는 방향만 다른데 제 기준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자면은 무릎을 접었다가 발 끝으로 찍고 이거 저런 게 있어요. 네. 이동을 합니다. 따다따다따다 이동을 해요. 이르비 어라이트 할 때 발을 찍으면서 팔을 웨이브를 쳐줍니다. 같은 발 왔다가 또 다른 발 이렇게 와줍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하고 어라이트 그렇죠. 그리고 앞꿈치를 찍고 돌려서 돌리고 내 승모근을 안마해준다는 느낌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그때 고개도 같이 숙여주세요. 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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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이때 다리도 한번 어라이트 쳐줘요. 잡아줘요. 어라이트 여기까지 왔으면 아마 숨이 엄청 차실 거예요. 그럼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올바르게까지 왔다. 다시 내 자리를 살짝 찾아갑니다. 그렇죠. 잔발로 찾아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이제 스텝이 들어가는데 들어주고 발끝으로 찍어주고 들어주고 뒤꿈치로 찍어주고 그리고 뒤꿈치로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 발이 먼저 들어오고 앞에 찍어줍니다. 그다음 앞에 있는 발을 찍어주고 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때 손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안정을 해줬듯이 맞습니다. 네. 일자로 쫙 펴주세요. 여기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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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여기 한 번 더 해볼까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습니다. 여기가 다시 다시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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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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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맞다. 내려가는 동시에 세 번 콩콩콩 뛰어주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땅땅 자기 자리를 찾아가죠. 그리고 딱 스톱이에요. 이름이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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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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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이 웨이브를 이용해서 약간 이거를 좌우로 해줄 건데 먼저 뭐 라는 제스처와 함께 내가 뱀을 살리기 때문에 네가 뭐!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 번을 와줍니다. 그냥 둘리총 같은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왼쪽 왼쪽. 네. 그 다음은 이거 뭐라고 하죠? 히트 뭐 이런 힙합 동작이 있어요. 네. 요거 이 자세로 또 두 번을 더 해줍니다.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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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였나? 이거 이거지? 네. 어, 반대 오른팔이 밑으로 가고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왼팔이 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대요. 전 좌우로 다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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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팔을 넘겨주면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갑니다. 안돼 일단 이렇게 낙떨어지라고 생각하고 안돼 밀었다가 다시 또 밧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옵니다. 잡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Alright, alright, alrigh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Alright. 그러면 서비가 끝. 서비가 끝.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되게 빨라요. 막탁탁탁탁탁탁탁 이걸 계속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거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뛰어 있어요. 그래서 땅땅땅 왔다.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앞에 있는 관중들 모두 홀리겠다는 제스처를 하나 해주면 돼. Alright. 아 맞아. Alright 때 저한테 딱 잡은 다음에 갑자기 들어가야 돼. 딱딱딱 Alright.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맞습니다. 여기까지 카운트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아하. 와 땀나. 예. 하셔. 네. Just jump. It'll be alright, alright, alright.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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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유지기 해보고 이건 솔직히 여러분의 커버를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방향이 달라서 이거는 방향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지금 괴물 살려를 우리 몇 개월 만에 쳐보죠 지금? 몰라요. 기억도 안 나. 나 이게 들어본 지 오래됐어. 너무 까마득해 갖고 지금 야 헷갈린다 야.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무대를 두 번 했어요. 네. 히든 트랙에서 한번 하고 그러네. 저희 인라이브에서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맞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안무랑서는 되게 사실 부족해요. 왜냐면 저희가 3일 네, 4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곡은 되도록 피하시고 선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곡이 있다 정도. 이런 곡이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까. 왜냐면은 이 그냥 괴물을 살려면 안 되는 것과 들으면 되게 시원한 노래거든요. 근데 추면 되게 더워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모아분들은 시원하게 듣기만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이거 무대를 두 번밖에 안 했군요. 네. 두 번밖에 안 했어? 그러네요. 이렇게 세 가지 안무를 모두 배워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셨나요? 다 지금 완전 잘 따라왔죠? 와 아, 너무 힘들다. 뭐 해보신 분 있으신가 봐. 도움이 너무 됐으면 다행이네요.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다 따라추셨대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I love you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긍정의 표시니까 다 해봤다는 거죠. I love you. I love you too.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앨범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때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앨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나오죠. 나오죠. 네. 기사가 나왔죠. 나오고 있죠. 아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기사가? 올해 5월 말에 나온다. 5월 말에 나온다. 5월 말에. 5월 말에 나옵니다. 엄청난 프로듀서진이 함께한 앨범이 나온다. 아, 나 봤어, 봤어, 봤다, 봤다. 진짜. 그렇게까지만. 누굴까요? 네. 누가? 누구지? 엄청나신 분이죠. 일단은 조용히 하는 저를. 저는. 제 멤버들이 입을 못 믿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예. 잠시만요. 어? 포토 타임 가질까요? 네. 네. 그럴까요? 포토 타임 엄청 오래됐는데요. 전신 포토 타임. 네. 전신으로는 처음이죠. 어.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와, 두 명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러면 꼭 두 명은 앉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말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역대급. 나올 때마다 엄청나다고 하지만 이번엔 진짜 엄청납니다. 네. 여러 의미로 엄청나요. 여러 의미로 엄청나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번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요. 나 이번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불안불안하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몰랐고 내 주관적인 의견. 아, 저도 근데 저도 주관적인 의견. 나 왜 이렇게 무섭냐? 자, 역대급. 자, 페이보릿. My favorite too. My favorite 앨범이 되잖아. My favorite. How about you? 요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니까 웃는 것 봐. 귀엽네. 수빈 형도 이번 앨범이 favorite? 앨범? 영 최애 앨범. 앨범은 사실 저는 데뷔 앨범. 저는 데뷔 앨범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번 타이러. 타이러리. 근데 타이틀곡은요.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 님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 저는 타이틀곡 솔직히 아 이거 뭔가 비교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진짜 이번 타이틀곡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저하고 수빈이가 진짜 좋아했어요. 네, 저랑 연준이 형이. 나도. 알았어. 이렇게 해지 이렇게. 저도 완성되고 딱 들려줘서. 아, 오. 하면서 우와. 오케이. 그만큼.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시죠. 불안해요. 전 솔직히 좀 불안해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인사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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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단체 인사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립니다. 원, 쥬리! 지금까지 바로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십시오.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로제 떡볶이 먹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